주말엔 무슨 영화 볼까 하는 고민을 싹 지워드리겠습니다. 주말엔 영화. 오늘도 미디어 제주 김은혜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은 어떤 영화 준비해 오셨죠? 퀴즈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아, 예. 삐리리리리리리 삐리리리리리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뭐라고요? 예. 무슨 소리죠? 전화벨 소리인가요? 예. 정답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전화벨. 예,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가 이렇게 네. 소리로 추리하는 스릴러 영화이기 때문에 퀴즈를 하나 내드린 건데요. 예. 영화 더 길티.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The alarm sound. You have 영화의 배경은 덴마크의 한 경찰 신고센터. 맡은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면서 경찰 아스게르는 긴급 신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뛰다 신고센터로 오면 나분하겠죠. 지루함도 잠시. 아스게르는 수상한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드디어 사건이 시작되나요? Hello. Til ham med Iben. Hej, skat. Har du drukket? Nej, det har jeg ikke. Iben ved personen, du er sammen med, du har ringet 112. Nej. 뭔가 의심스러운데요. 자신이 납치를 당했다고 하는 여인에게 걸려온 전화. 아스게르는 경찰의 직감으로 여인이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Kom on, hvor er nogen her? Jeg er fra politiet. Vi er vogtere. Åh, det er nok. Kom, vi skal bare tilbage. Men, han er ikke på plads. Så han finder sagens adresse på telefonen. Han stopper.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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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마음이 딱 그랬어요. 영화 길티. 맞아요. 흔히 우리는 이제 영화를 본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영화는 영화를 듣는다라고 말해도 무방할 만큼 소리로 모든 것이 전개되는 영화입니다. 되게 신선하네요. 뭐랄까 투자 대비 가성비가 좋은 영화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재미난 영화네요. 그리고 이 영화에는 또 재미난 사연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영화는 관객이 개봉시킨 영화라는 점이에요. 관객이 영화를 개봉시켰다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영화는 덴마크 영화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덴마크 영화를 그렇게 많이 상영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영화 더 길티가 이제 전 세계 영화제에서 상을 휩쓸게 되면서 영화를 좋아하는 이제 팬분들이 영화를 상영해 달라고 이제 배급사에다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야, 관객이 영화를 개봉한다라. 자,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언제 개봉을 하죠? 안타깝게도 영화는 27일에 개봉을 했지만 제주도에서는 개봉을 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몇몇 극장에서만 개봉을 하고요. 그래도 영화를 보고 싶은 분들은 이제 VOD가 아마 출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김은혜 기자님 오늘도 좋은 영화 소개시켜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도 좋은 영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와 산으로 둘러싸인 충북의 작가들이 뭉쳤습니다. 전시 내 마음의 섬. 제주와 충북 교류전이에요. 어떤 전시인지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내 마음의 섬이라는 제목으로 열고 있는데요. 제주라고 하는 바다의 섬과 내륙의 섬이라고 할 수 있는 충북이 서로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문화 속에서 다른 정서 속에서 그 예술가들은 어떤 이야기를 담을 수 있을지 그 이야기들을 교류하는 장으로서 마련된 전시입니다. 그들이 꿈꾸는 이상향은 어떤 모습일까요? 일곱 빛깔 무지개처럼 서로 다른 매력을 뽐내는 작품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저마다의 예술적 영감이 내려앉은 22개의 섬으로 초대합니다. 마음과 마음을 이어줄 전시는 누구나가 또 내면의 섬 안에서 살고 있는데 관람자들이 많이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섬과 내 마음속에 있는 섬과 또 다른 작가들의 섬이 어떤 다른 모습인지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다의 꽃, 연산호가 가득한 산호 정원이 뭇에서 펼쳐졌습니다. 스페이스 산호 네 번째 기획전, 산호 코랄전입니다.
특히 올해 3월이 그럼비 발파 7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년 연산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산호뜨개 작품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이 콜라보 전시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산호뜨개로 산호를 만들 수 있을까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강정 앞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손을 보탰습니다. 연산호를 만들며 자연을 되짚어보고 우리가 지켜야 할 공동체를 생각해봅니다. 이제 제주가 아름다운 섬이고 청정한 곳이다라고 우리가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 바다 생태계의 현실은 오염되어 가고 있고 또 우리가 보호하지 않으면 언젠가 잃을 수 있다. 근데 그런 것을 너무 어둡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 산호뜨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바다 속을 함께 지키자고 이야기하고 싶었고 또 제주의 자연들을 함께 지키자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제주의 자연과 공동체를 담아낸 전시 이번 주말 마음을 함께